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4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옆입니다. 소음이 약간 심하네요. 차가 지나가니까. 자, 오늘은 꽃이 필 시기도 아닌데, 싱싱하게 꽃이 피어 있고 있는 약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쁘죠? 자, 이 약초 이름은 유채입니다. 유채꽃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동초라고도 부릅니다. 밭에서 식용으로 많이 재배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죠. 십자학과, 계좌과의 두해살이 풀입니다. 생장명은 호채자이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습니다. 잎은 이렇게 잎자루가 길게 생겼고, 잎의 밑쪽은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라나, 위쪽은 원줄기를 이렇게 감싸면서 자랍니다. 꽃은 4월경 황색의 꽃이 가지 끝과 이렇게 원줄기 끝에 많이 모여서 핍니다. 꽃채라고도 부르며, 원줄기에는 털이 없이 매끈매끈합니다. 그리고 줄기나 잎을 자르면 유즙이 나옵니다. 유채꽃은 비타민 A가 배추의 12배,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오이의 32배, 칼슘이 시금치의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분에는 식이섬유와 칼슘과 칼륨, 비타민 A와 C, E, K, B, 엽산, 그리고 베타카로틴, 단백질과 오메가3와 6가 많이 함유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성분들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성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뱃살과 복부 비만을 없애주는 효과가 큽니다.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나온 뱃살과 내장에 쌓인 기름 찌꺼기를 태워주어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입니다. 장내의 유산균의 증식을 극대화하여 살찌게 하는 뚱보균과 비만세포를 연소해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고도비만과 복부비만, 뱃살, 내장지방을 사라지게 하여 내 몸에 알맞는 체형 조건을 이루는데 큰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눈을 번쩍 뜨게 하여 눈 건강에 좋습니다. 시력 정진과 개선 효과가 커서 특히 항반 변성증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항반 변성증이란 녹내장과 백내장과 함께 3대 실명질환에 속합니다. 항반 변성증은 망막 중심부에 있는 항반이라는 신경 조직이 변성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데 이상이 생겨 심해지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경향과 질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망막의 노화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50대 이후 발생률이 증가하여 70대 이후에는 25% 정도가 항반 변성증 증상을 겪는 눈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증상은 눈이 침침해 보이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 많이 나타납니다. 방치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물이 희어져 보이고 뿌옇게 보이거나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심하게 되면 갑자기 출혈이 생겨 가운데 부분이 까맣게 안 보이는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유채는 망막에 로돕신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력 정진과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씨앗이 연결어 가고 있네요.
이 기름을 짜서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 생채로 겉절이 해 먹어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몸속의 활성산소와 염증을 없애줍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한 경우는 산소와 포도당 또는 지방이 결합할 때만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몸속에서 산화된 산소를 활성산소로 부르고 아주 그 불안정한 산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키는 주범이며 모든 질병과 관련된 이 나쁜 산소이며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세포의 구조물을 파괴합니다. 활성산소는 이 살균력이 강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물리치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이 정상적인 세포와 유전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나쁜 산소라 불립니다. 이 노화세포를 만들어 빨리 늙게 만들고 동맥경화증과 심내혈관 질환, 이 치매 증상, 이 피부 질환과 관절염, 백내장 등 수많은 질환들을 몰고 옵니다. 유체는 인체에 이 강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이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네 번째로서는 이 간의 이 독소인 지방간을 없애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간은 우리 몸에 영양소를 저장하고 살균을 담당하는 이 중요한 장기입니다. 독소와 노폐물을 약75% 여과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간이 5%가량 지방이 축적되어 이 지방간이 나타납니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방 간염과 간경화, 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으로서는 이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 그리고 오른쪽 이 상복부의 통증, 체중 감소, 이 식욕 감퇴 등 많은 증상들을 몰고 옵니다. 원인은 잦은 음주와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운동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유체는 이간 기능의 회복을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간 기능을 건강하고 이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연한 입과 줄기는 나물이나 김치, 된장국에 넣어 먹습니다. 어린 수는 이 쌈이나 겉절이해서 먹고 이 실을 짜서 만든 기름은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이 카놀라유 기름입니다. 이 생채로 생즙을 넣어 먹어도 되고 맵기 때문에 꿀을 조금 첨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실을 말려 가루내어 물과 함께 복용해도 좋습니다. 이 꽃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차로 마시거나 이 샐러드로 해 먹어도 아주 그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짜서 머리에 바르면 이 탈모를 예방해 주는 좋은 기름이 됩니다. 기름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이 기름을 짜서 소주잔으로 아침 일찍 공복에 이한잔 먹어도 약효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엉뚱하게 이 제철이 아닌 이 아닌데도 핀 유채 꽃에 대한 이 효능과 이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뵙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